자,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저는 지금 대전 둔산동에 있는 가족오락관에 또 오랜만에 왔는데, 자, 신상이 들어왔다고 합니다. 그래서 왔어요. 자, 모찌 피카츄인데 메타몽으로 변신이 된다고 해요. 그때 잠만보 인형처럼 여기 지금 똥꼬 부분에 요 노란 색깔 요거 자크 보이시죠? 요거 빼시면은 요거 메타몽 나온다고 하니까. 자, 그리고 한 판에 500원. 별로 힘은 기대 안 하는데 자이언트 캐쳐 제가 안 하지 않습니까? 제일 싫어하는 건데 그냥 신상이니까 500원이 또 만만하기도 하고. 어? 25판이다 만원에 25판이에요 만원짜리 솔직히 처음 넣어봤거든. 자이언트 캐쳐. 왜냐면 그때 출구통 없는 거는 옛날에 그 1000원이었잖아요 그 띵동 있을 때 만원도 넣었지 뭐. 아, 그땐 그때 넣었는데 그때도 25번이었나? 거의 1년 넘지 않았어? 그 기계가 없어져가지고. 이게 모찌, 오 좋아. 오, 이게 모찌 재질이기 때문에. 발이 하나가 어디에 박히면 아예 좋다. 위로 오. 아, 이게 다야? 누르기가 안 되는데? 야, 이거 애매하다. 끌당밖에 답이 없나? 택거리? 박혔는데? 확 들어버리겠는데? 어! 어, 그래. 어. 이. 노홍철화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원래 제가 평소에 자주 쓰는 말이기도 해요. 오케이. 충청도 사투리이기 때문에 일단 이 귀를 한번 잡아볼까? 이게 집게가 회전이 원래 자이언트 캐쳐가 잘 안 돼서 거기에 맞춰서 잡을 수밖에 없거든요. 아. 아, 왜 너무 내 귀 쪽 잡았나 보다. 얼굴 쪽을 이쪽? 놀 텐데. 아, 몸 닫으면 안 돼. 어, 랜덤? 아, 이게 모찌니까 한번 걸칠 때 쭉 조금 끌고 하고 싶어. 눌려갖고. 아이고, 아이. 치. 디벼! 그렇지! 오! 디벼! 잠깐만. 회오리? 아우. 눌러봐. 아주 나이스. 나고 나와야지. 근데 더 이상 나올 게 없을 것 같아요. 아. 너무 귀쪽 뜨는 거 아니야? 이게 다예요, 내려온 게. 어, 잘 들어갔다. 좀만 들고 가라, 좀. 오. 아, 섰네? 이것도 타고 내려갔지 않잖아, 이거. 타고 내려가겠죠, 그치? 어, 이게 아니라, 눕지 않지? 어, 눕네, 조금. 아이고. 엉덩이 무게장이 돼 있나? 안 들어봐갖고. 이게 이렇게 하면 발이 하나가 놀면 골치 아프거든요. 자, 이게 여기 너무 좀 벽에 붙지 않았나 또 모르겠는데. 이게 뭔가 500원에 한 판이니까 부담은 없나? 부담은 별로 없어요. 와, 또 박히긴 박힌. 자, 몸 잡고 뒤집기. 이게 뒤집기 안 되던데? 아까 해봤잖아요. 오, 아우, 택거리. 아, 괜히 났어. 아이. 오, 택거리. 아, 안 되네. 어, 시간 없다. 어, 야, 찌개가. 오.
회전이 안 되는데? 아, 하나 더 뽑고 싶은데. 아, 벽에 들어가지 않아. 안 들어, 안 들어. 어, 아, 띠롱띠롱 하지 말라고. 띵동띵동? 아하. 아, 마리오 죽는 소리 났어. 그래서 못 잡았어. 아. 봐라, 봐라, 봐라. 보글보글. 야, 이거 벽에 너무 붙었다, 이거. 힘들 것 같아. 얘가 여기 있으면 딴 것도 못 뽑는데. 아이고. 자, 3회 남았고요. 안 오면 두 마리 나왔어. 아, 그러긴 한데. 그 사이로 저 박켄 묶여있지. 끌어라, 끌어라. 끌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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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끌어. 에휴. 저게 지금 저기 돼 있어요? 식밥으로 묶여있지. 얘 하나 꺼내봐. 네, 실밥 이렇게 돼 있어. 아, 그래? 무게는? 별로 안 무거운데? 안 무거운데? 그냥 자연스러운 힘이 없는 걸로. 실밥 터지는 거 아니야, 이거? 아, 저기서 막 두 번 터네. 마지막이거든요. 네, 여기까지. 여기까지도. 아, 아쉬운데. 자이언트는 항상 두 마리까지인가 봐. 잠깐 고민 좀 해보고. 한 5,000원만 더 할까 고민 좀 해보세요. 잠깐 끊고 갈게요. 그동안 대신 좀. 자, 여러분 5,000원만 딱 더 가볼게요. 12회만. 그 안에 랜덤이 터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? 안 터지면 어쩔 수 없고. 랜덤이. 랜덤이 없을 수도 있어. 한판 500원이기 때문에 설정이 안 돼 있을 수도 있어요. 응? 아! 까비. 딴 거 잡아볼까? 얘를 좀 찾들여볼까? 어? 조금 아닌가? 아이, 얘밖에 각이 안 나온다. 올라타라, 제발. 근데 더 힘들 것 같은데? 쟤 뒤집기 한번 해봐. 이제 좀 각이. 아이, 어, 어, 됐다. 아, 아, 너무 높네요. 아, 이거 봐, 또 찌르 올라와. 오! 오, 됐다. 외치기. 자, 이제 탑이 없어. 아, 이 음악 좋더라고. 탑이 없어서 망했어. 마피의 음악이 더 좋은데, 근데. 옛날 그 원더보이 음악도 제일 신난데. 그렇죠, 그것도 좋지. 오! 따씨! 아우. 아, 이건 안 돼. 어렵겠다. 받칠 게 없어가지고. 어? 꼈다. 지퍼에 꼈다. 놓지 마. 어? 놓지 마. 어? 아, 꼈긴 꼈던 것 같은데. 확실히 걔 때문에 좀 더 오래 끌고 간 것 같긴 한데. 다음부터 사장님들은 저 지퍼 꼭 잡는 걸로. 그 언제 일일이 다 확인하고 있지? 뭐, 그 정도의 수고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? 세 번 남았고요. 아까부터 계속 세 번 남을 때만 얘기하고 있네. 공교롭게도. 토실토실해 보이네. 아, 근데 집게가 모양이 또 안 나와. 뒤편에 엉덩이 쪽에 있구나. 똥 꼬이는 데가. 똥 꼬이는 데가? 그냥 부르기 편한 걸로. 아, 걸렸다, 걸렸다. 오! 이렇게 희망 공부를 하죠. 완전 오뚜기야, 오뚜기. 무겁진 않은데, 하체가. 랜덤? 이게 근데 랜덤 터져도 반밖에 안 가니까. 자, 이건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. 잠깐 끊고 인형 갈게요. 네, 일단 아까 하나 뺐고. 가볍네. 아니, 이거 들고 있어. 이거 바닥에 내려놓으면 안 돼. 바닥에 내려놓으면 혼나요. 자, 총
15,000원에 3마리 뽑았는데 이거 변신 한 마리만 해볼까요? 변신하는 거니까 변피 얘는 요즘 변신 잠만보를 이거 지금 2위에 큰 것도 있어 대형 변신 잠만보를 줄여서 변잠이라고 하는데 얘는 변피 변피? 이거 어감이 안 좋은데? 변피 변잠 변피 들어가 변신할 때 지퍼 조심하셔야 돼요 지퍼 떨어져요 지퍼가 터지거든요 잠만보보다 더 빵빵해 보이는데? 어 얘 가로형인데? 어? 얘 가로형이네? 가로형이 있구나 또가스같이 생겼는데요? 멋지 큰 거, 큰 것도 한번 보여드릴까? 예. 요 정도 차이가 나요. 딱 얼굴 크기네, 얼굴 크기. 아, 실물? 옆에 놔봐. 요 정도? 얘가 훨씬 더 크네. 아, 큰 건 당연한 거고. 저기 솜이 더 빵빵하네. 얘보다. 요렇게 생겼어요, 요렇게. 요렇게. 자, 어우, 얘는 가로형은 좀 세로형이 더 나은 것 같은데? 아니야, 메타몽은 가로형이야. 아니, 메타몽 같지가 않아서. 자, 하여튼,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. 자, 이 영상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광고 시청률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거는 여기까지 할게요.